제목이 기생충 보고 자존감 채운 여친. 네? 기생충? 영화 기생충? 그런가 봐요. 머리 갑자기? 아,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 난 여친이랑 7개월 정도 만난 사이고 여친의 당당하고 자부심과 자존감 높은 모습에 반해 사귀게 되었어. 근데 여친이랑 계속 만나다 보니 묘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어떤 식이냐면 하루는 여친이랑 집에서 영화 기생충을 보고 있을 때였어. 최우식네 가족이 남의 집 와이파이로 훔쳐 쓰는 모습을 보곤. 와, 와이파이 훔쳐 쓰는 건 너무 구질구질하지 않아? 그렇긴 한데 저건 영화니까. 아, 못 살면 다 저러는 건가? 아, 불쌍해. 난 와이파이 안 써도 되는 삶이라 너무 다행이다. 무슨 와이파이가 좀 막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아, 난 이래서 이런 영화는 봐도 봐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 와, 약간 소시오패스 끼가 있는 것 같아. 어머, 소름 끼쳐. 그뿐만 아니라 여친은 자기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친구들을 말할 땐 걔는 부모 잘 만나서 부모님 사업도 물려받은 거잖아. 나처럼 자기가 이뤄야지. 이상하네. 하면서 또 후려치고 반대로 자기보다 적게 보는 친구 얘기할 때는 티끌 모아 티끌이지. 걔는 그렇게 벌어서 결혼할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다. 너무 뭐 라며 자존감을 채우는데 하루는 내가 참다 못해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친구 내력 깎는 것도 그만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내가 걔한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데 괜찮은 거 아니냐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건 어느 날 여친의 유튜브 검색 기록을 우연히 봤는데 병이다. 가난한 가족, 불쌍한 집, 빚쟁이, 노숙자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더라고. 미쳤다.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친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그거 보면서 아, 그래 저런 사람들도 사는데 라고 하면서 자존감을 채웠다는 거야. 솔직히 소름 끼쳐서 헤어지고 싶은데 사실대로 말해도 괜찮을까? 아, 정말 내 편 좀 들어줘. 근데 이게 좀 흔하다는 게 참 진짜 흔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대박이다. 좀 불쌍하지 않아? 그치. 이게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이 있는데. 맞아. 왜 우리도 그렇잖아. 나는 그래도 되게 괜찮은 상황이네.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는단 말이야. 하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비난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끗 차이인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들을 뭔가 조금 좀 깔아뭉개기 시작하면은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거거든. 맞아. 너무 기준이 이렇게 남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서 불행한 인생이야. 원래 기준이 나한테 맞춰져 맞아. 있어야 인생이 맞아, 조금 맞아, 행복한데. 맞아. 근데 남자친구랑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극 중에서도.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혜진 선배님 말하신 것처럼 좀 불쌍해요. 좀 사실 병이잖아요. 마음의 그치. 병을 가지고 그치.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왜 요즘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정서적 지능이 낮다고 그 말이 있어요. 왜냐면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누가 봐도 쟤 왜 저래? 할 때 내가 왜? 나 너무 일 잘하는데 하는데 이게 정서적 지능이 낮은 거래요, 이게. 정서적 지능. 공감 못하고. 그리고 본인이 깨닫고 정신병원 가서 고쳐도 모자랄 판에 너무 막 자신감 있게 저 얘기 하는 게 좀. 정확히 얘기하면 병은 고칠 수 있어. 병이면 다행이지. 그치, 그치. 아니면 뭐가 결핍이 있을 수도 있죠. 어렸을 때 너무 뭐 힘들었거나. 전문가들이 그걸 찾아준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사연을 보냈으니까 여자친구한테 한번 권해보는 건 어떨까? 전 대학교 때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소득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만 할 수 있는 그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인턴 같은. 학교에서 좀 지원금을 줘서 많이 받아. 근데 진짜 부잣집 딸 그 학교 친구가 정말 아기가 하나도 없어. 정말 해맑은 애가 와가지고 언니 그거 얼마나 못 살아야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아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나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거 뭐 서류도 내야 되고 좀 뭐 그런 게 있어. 되게 복잡해. 이랬더니 아,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돈도 많이 받고 봐봐, 정서적 지능이 낮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혜진 언니가 진짜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준 거야. 맞아. 정서적 지능이 그러니까. 낮다. 근데 사실 우리는 저렇게 얘기하고 대가리 꽃밭이라 그랬지. 그저 그냥 해맑은 식구들 있잖아. 아기가 없으니까 더 욕도 안 나. 화도 안 나는 거야. 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진짜 아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정확히 나쁜 거예요. 왜 안 배워? 맞아. 생각해보니까 상처 받았어라. 내 상처였다. 아니 근데 이제 조금 반대로 우리가 살면서 사실 좀 자존감이 바닥일 때가 오잖아요. 좀 많이 힘들고 그럴 때 조금 뭐해?
너는 뭐해? 난 네가 제일 궁금해. 내가 자존감이 바닥이 돼서 난 너무 힘들어.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약간 현실 직시를 좀 빨리 해가지고 나는. 근데 상황적으로 올 때가 있지 않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막 학교 진짜 열심히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갑자기 부모님 설득 힘들게 해가지고 개그맨 해보겠다고 해서 2년 동안 틀어박혀서 지하 연습실에서 연습해가지고 딱 개그맨이 됐어. 근데 딱 웃었어. 바로 없어지더라고. 그래, 그럼 이런 상황들. 내가 진짜 죽도록 막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딱 뭔가 세상이 나를 딱 등질 때 와 나랑 이제 똑같아. 자책 같은 것도 조금 아 왜 내가 이런 걸 이렇게 됐지? 막 이런 그때는 제가 잘못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세상이 날 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엽떡을 막 친구들이 시켜 먹는데 나는 돈이 없어 우차사도 없어지고 그래서 요즘에 엽떡에 한이 들려가지고 엽떡 냄새만 맡으면 한 통씩 먹어요. 그때 한이 들려가지고 맞아. 오늘 엽떡이었어야 돼. 오메기 떡이라도 그러니까 먹어요. 뭔가 그런 자기만의 뭐 이런 한이 되게 재밌어. 저는 사실 팀이 두 번 해체했는데 근데 그때도 그냥 어쨌든 내가 잘 해왔고 내 잘못 아니니까 앞으로 좀 잘 내가 참 잘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사실 저 말이 그 상황을 극복하는 말인 거지. 맞아. 방법 중 이게 제일 큰 게 마주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마주하고 마주한다, 직시한다. 내 뭐 우울감이나 아픔들이 좀 헐 때까지 다시 꺼내봤을 때 하나도 안 아프게 좀 제가 스스로 많이 상처내는 것 같아요. 날 설레게 하지. 아니 진짜 반장 같지 않아요?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하면 죽는데? 야 투표하면 죽어! 야 밥이 되었습니다는 투표하면 사람이 죽어! 그럼 저를 투표하겠습니다. 저를 죽이세요. 기권하면 죽어! 그럼 민수 씨는 좀 어때요? 아 저는 자존감 없는 애인을 만나서 그와 결혼을 했죠. 아 민수야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부럽다. 왜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 난 너무 귀여워하거든요. 난 내 남편이 세상에 제일 귀여워. 지금도 10년을 봐도 맨날 아침마다 난 너무 귀여워 귀여워. 맨날 뭐라 하는 줄 알아? 난 귀엽고 싶잖아. 멋있고 싶어. 그런 게 귀여운 거야. 네, 귀여운 걸 싫어해. 그러니까 자기는 귀여운 걸로 하나도 충족이 안 되고. 근데 남자들은 원래 귀엽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그래? 근데 귀여운 멋있다. 차이가 아니에요?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멋있는... 나는 난 솔직히 귀엽다는 표현이 최고의 찬사거든. 나도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도. 모든 그치? 걸. 어때요? 귀엽다는 소리 들으면? 귀엽단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는 사람. 아니 이거 뭔지 아니야? 이거 뭔지 알아? 난 멋있고 귀엽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거야. 귀여워 보이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뭐든 귀여워 보이면 끝이라고 해서 제일 찬사라고 생각. 그럼 저 질문 반대. 언니는 섹시하단 말이 좋아요? 귀엽단 말이 좋아요? 여자도 그런 거 있잖아. 여자도 그런 거 있지. 난 우아하다. 난 우아하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우아하다. 너 참 우아하다. 뭐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아하다는 말이 들어본 적이 없어. 우아! 이건 들어봤어. 우아! 우아! 이건 들어봤는데 우아하다는 들어본 적이 없어. 저도 생각해보니까 귀엽다보단 예쁘다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예쁘다가 있었네. 정해줬어. 그래, 나는 애칭을 얼굴 예쁘나 이렇게 불러달라고 했어. 얼굴 예쁘나 정확하게 정해줬어. 남편한테 아침마다 얼굴 예쁘나 이렇게 불러달라고. 얼굴 예쁘니? 아니 근데 니카 언니는 요즘에 진짜 멋있다는 말 엄청 많이 맞아. 난 섹시한 게 매번 목표인데 항상 멋있어져요. 아니야 섹시해. 섹시가 이상이지. 섹시가 있는 멋있는 미야. 맞아. 다행입니다. 맞아. 섹시 멋이야.